제주 4.3 70주년 제주 마을의 숨결을 담아 오사카의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룬 결실, 단단히 모은 마음에서 새로운 희망을 읽습니다. 4.3의 문제 해결이 남쪽 사람만 만족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일본 사회, 그런 논리는 일본 사회는 통하잖아요. 일본 4.3 운동을 이끄는 자이니치 정치학자 문경수. 제주 현대사를 통찰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강단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현장에서 생생한 소리를 내온 리치메이칸 대학 문경수 교수를 만납니다. 일본 오사카 히가시나리 구민센터.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4.3 70주년을 맞아 화합의 장으로 기대를 모은 자리. 4.3 운동에 힘써온 문경수 교수 역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욱 기대가 큰데요. 이번에 70주년 제주 방문단은 조성자 있잖아요. 국제 조성 사람들도 많이 갔고, 그래서 이번 행사도 민당하고 그래서 조선영하고 지부가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화해 분위기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4.3 문제 해결에 관해서도 남북 화해를 정신적으로 이루어 나가자고, 그런 게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사카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온 제1동포들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제주 4.3의 비극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오사카. 그만큼 위령제는 중요한 장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4.3 70주년을 맞은 올해, 더욱 뜨거운 관심이 모였습니다. 제주의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제2를 살며 예술의 호를 불태우고 망향 제주를 간절히 외쳐왔던 한재숙, 한가야 부녀도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1 제주인 3세 한혜나의 오고무. 침묵과 금기의 시대를 넘어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그리운 고향을 노래합니다. 온갖 차별과 날선 이념, 생존과 싸워온 제1 동포들. 그 삶 속 가장 깊이 자리한 제주 4.3의 한을 오늘은 마음껏 꺼내봅니다. 눈물이 납니다.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죠. 예. 어린 때 많이 여러 가지 보아왔습니다. 몇 번 와서도 처음 이렇게 사람 많이 오시고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그래요. 마음이 흐뭇해요. 일본 교토에 위치한 리츠메이칸 대학. 일본에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학 중 한 곳입니다. 문경수 교수는 1994년부터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관계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대의 국면에서 늘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각을 놓치지 않았던 문경수 교수. 오늘은 동북아시아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주의나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암흑의 시대인데 경제 발전으로 보면 기적적인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사회 근대화하고 경제 발전이 있었던 그 양면
문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게 그 오늘 수업의 기본 취지예요. 그간 현대 한국의 시점, 제주도 현대사, 한국 현대사 등 여러 저서를 펴낸 문경수 교수. 공권력에 희생되고 강요당한 망각의 역사와 인권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그의 기조는 강의와 책 전반에 걸쳐 녹아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철학을 지켜온 문경수 교수. 그의 자세는 학생들에게도 늘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제1교포로서 일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 여러 가지 경험을 정말 걸쳐서 리치메이칸이라는 대학교에 왔고, 리치메이칸이라는 대학교가 일본 안에서 어느 정도 메이저 대학교인데, 거기 안에서 정말 메이저인 이제 국제관계학부, 정말 유명한 국제관계학부에서 그 장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 있으신 것 같고, 그만큼 거기에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본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수 교수는 도쿄 아라카와구의 마케와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조선학교를 다녔고 호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휘어지더라도 부서지지 말자는 생각으로 시대의 눈을 키워온 문경수. 교수이자 4.3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로 사명감을 지켜왔습니다. 문경수 교수는 리츠메이칸 대학 국제관계학부의 학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대학 내 코리아 연구센터의 객원 연구원으로도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조선학교를 다니며 체득했던 민족의식과 대학 시절의 유학동 활동을 바탕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문경수 교수. 이념의 차이를 넘어 만난 동양 사람들. 갈등과 반목 대신 4.3운동의 동반자로 서로의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의연하게 그 88년에 4.7 진행 행사 때, 이건 고2-3시 우리 진군대 대학 시절은 그쪽은 한국 그 개통의 학생 조직이고 나는 조천년 조직의 학생 조직이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관계였는데, 그 4.3에 관해서 어르신들이 하니까 같이 참석을 하라 그 권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됐어요. 그때부터 그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 뭐라 내면적인 그런 무슨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도 당연히 해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뭐 무슨 제주 출신이고 일단 한문적으로 한 번도에 관한 것도 하고 그렇저록 그 한국말도 그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오면 좀 연계도 해주고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제1의 삶 전반엔 소중한 인연들이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막걸리 뭐 잔치가 있어요. 막걸리 파티가 있어 갖고 그래서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갖는 모임. 언제 만나도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이 모임에는 4.3운동을 함께하는 이지치 노리코 교수도 참석합니다. 4.3 7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위령비 건립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마을마다 다 다른 역사도 있고, 예, 습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기 예, 제도 안에 제도라고 해도 다양하다. 그런 것을 저기 느꼈으니까 위령비 만들 때도 각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도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저 느낄 수 있도록. 오사카에 세워지는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이지치 노리코 교수의 아이디어로 제주 마을에서 돌 하나씩을 모아 위령비에 놓을 예정입니다. 돌의 섬 제주, 바다를 건너 제주 섬이 위령비에 모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는 제1본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건립 실행위원회가 주축이 돼
국내외 순수 민간 기부금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만큼 협력이 중요한 일. 오늘은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오사카 본부를 찾았습니다. 제1톤포사회를 대표하는 민당 쪽하고 그래서 조선련 쪽의 대표님들의 좀 협력을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수 정권 하에서 민당하고 협력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조총련과 민단 구분의 벽을 헐고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정서로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 얘기를 마치고 나온 문경수 교수의 표정이 어쩐지 무거워 보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얘기는 잘 되셨나요? 어떠세요? 네, 얘기는 잘 절반은 됐고, 네. 그런데 일단 그 공식적으로 후원으로 이름을 낸다는 것은 지금 현편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어렵거든요. 정권 바뀌고 민단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조총련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 위령비를 만드는데 협력을 하겠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름 내기는 좀 거북하다. 이런 게 결론이죠.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위령비 건립을 위한 민간 지원을 독려하는 일입니다. 관심만큼 걱정도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예. 또 반출 문제는 얘기가 됐습니까? 예, 예, 후가로 오자 뭐. 예, 그럼 문화재고 갖고 가야 돼. 뭐가 있냐면은 지금 공항하고 부두에 문화재 감정관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단속을 한 거예요. 좀 하는 거야. 근데 좀 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인도 다. 엑스레이 통과시키다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걸 이제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 확인서를 제출 안 하면은 반출 허가서를 받아야 돼. 허가를 안 있게 된 거죠. 예. 그 위령비 그래서 우리 뭐 이번에 지원 안 받고 그냥 우리 지원 안 받으니까 알아서 예. 예, 뭐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일일이 다니며 설명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모르겠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서 뭐 특별히 뭐 무슨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뭐 당연히 그 위령비가 하나도 없었던 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데 지원을 받고 하면 우리 위로의 그 마음이 그 담기지 못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주 방문 목적은 바로 위령비에 놓을 돌을 수집하는 일입니다. 이지치 노리코 교수도 함께 했는데요. 팀을 나눠 마을을 돌 예정입니다. 근데 문경수 선생님은 저기 형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김영만 우리가 들을게요. 이미 모아둔 돌들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 뭐 섞일 일이 없잖아. 이렇게 해봐야. 아니 연구소에서 얘네가 미리 은희는 막장 조사다니면서 다 이렇게 미리 막 해온 거야 그때. 예, 준다 그러니까 하고 토요일 날은 내 차로 해서 가는 건데 그쪽은 차 하나 빌린다면서 렌탈로 예. 렌탈 우리가 어느 쪽인가? 우리는 서쪽을 돌고 그 위령제 잔치 또 한 팀은 동쪽을 돌고 그렇게 그 수집을 하려고. 돌을 모으러 가기 전 형님 댁에 잠시 들렀습니다. 오랜만이다. 아이고 더운데. 오늘 갈까? 내일 갑니다. 내일까지 그 일을 했다가 내일 저녁 비행기로 갑니다. 침 맞고 이렇게 자꾸 하지.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신 탓에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형님. 곁에서 챙겨드리지 못해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숙으로 된 거? 그렇죠. 자숙으로 된 거. 사실 형제는 따로 떨어져 자랐습니다. 일본에서 식자공 일을 하시던 아버지는 해방 후 귀국했다가
다시 도의를 하셨는데요. 아이들을 제주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후 일본에서 태어난 문경수 교수가 막둥이 동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좀 한두 번 영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런. 뭐 형제간이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쉬운 거밖에 없어. 자라기를 좀 복잡하게 나는 일본에서 자랐고 우리 형님들은 여기서 그 외할머니가 키우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뭐라 할까 그냥 내 혼자 부모님 곁에서 살았으니까 좀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도 뭐 한 여기 온 지 20년 되니까 매해마다 와서 제사도 지내고 최근에는 오지 못하는데 벌써도 한 10년 여기 다녔거든요. 본격적으로 마을을 거닐며 돌수집에 나섰습니다. 작은 거니까 딱 작은 거 가지고. 반듯하거나 매끈하지도 않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질감 넘어 제주만의 모습이 깃든 돌들은 마을의 얼굴이 됐습니다. 마을을 돌며 모은 돌이 총 178개. 그 중에는 사라졌지만 지울 수 없는 마을도 있는데요. 4.3의 비극이 섬 전체를 울렸지만 유난히 거세게 몰아쳐 잃어버린 마을. 표석에 나와 있는 대로 잃어버린 마을 영남동입니다. 48년 11월 20날 완전 초토화돼서 마을이 완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마 여기도 나오지만은 16가구 주민 90여 명이 피난하지 못해서 여기 사는 주변을 헤매다가 그중에 90명 중에 50명이니까 반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화전가리하면서 이게 산지니까 층계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밭담 싸우고 차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또 뒤에 보면 대나무밭이 쭉 있죠. 그냥 민가가 있었다는 증거로 우리 얘기하는데 이 대나무밭이 쭉 있고 해서 민가도 있었고 이렇게 층계밭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곧게 자란 왕대나무 숲. 화전의 흔적만이 덩그러니 마을을 지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던 영남동. 설촌 100년의 역사가 4.3으로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겐 유년기의 향수가 살아있지만 동시에 감히 꺼낼 수 없는 상처가 서려 있는 곳. 4.3에 천착해온 문경수 교수에게 4.3의 현장은 더욱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렇게 마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돌 지으면서 이런 뭐 옛날 살인 사례를 했던 그런 그 뭐라 여러 가지 유족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실감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시 뭐 4.3에 대해서 많이 나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새삼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들리죠. 한국학과 조선학 그 쟁점과 코리아학의 모색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학 연구자 60여 명이 참석한 자리. 문경수 교수의 기조 발제도 있었는데요. 제주 4.3에 관해서는 일본이라는 그 뭐라 할까 일본이라는 사회 일본의 제일 동포 사회의 문제를 제쳐놓고는 그 완전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4.3 문제 해결은 정치 이념으로 인한 단절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문경수 교수. 이 행기에 정의를 이룩한다. 그러니까 가해자 책임도 있고 보상도 있고 그런 거 이 행기 정의라는 말로 세계적으로는 지금 그 뭐라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세계적인 운동하고도 연결을 하면서 좀 연구를 깊이고 그 뭐 근구적으로는 우리
제주 4.3의 완전 해결, 즉 모든 희생자 명의 회복을 논리적으로나 아니 역사적으로나 그 안 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야 된다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18일 통곡사 4.3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깊은 이날 4.3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제1제주인 어르신들도 걸음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온 역사. 마음의 응어리로 앉아 아픔으로 응고됐던 사실을 풀어내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오늘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서러움과 고마움, 그리움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혹시 충문이나니? 혹시 충문이란? 니시 가이를 또 가이트는 언니. 법판. 예, 법판 이거. 예, 서기리. 이거 이것이 서기리. 강정 도나리.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모양으로요. 어떻게 만든 거죠? 여기다 여기. 이리도 반가울 수 있을까요? 돌 하나하나 눈에 담으십니다. 사람같이 반갑게 우리 송이돌 송이돌 4.3 희생자 위령비 함께 다짐하고 기대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초석입니다. 4.3이 이전표이기도 하고 일본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한일 남북 그런 사람들이 화합을 해서 하나 일을 한다는 그런 이정표가 될 것 같아서 네, 내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죠. 네. 제주 돌들이 거친 바람을 품어냈듯 굴곡의 역사 속 섬을 품어낸 제주 사람들. 문경수 교수는 그 곁에서 4.3의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가려 합니다.